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도내 한 고등학교 산학부 선후배들이 제주도를 걸어서 횡단하는 뜻깊은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이소연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내리쬐는 떼약 배달에 아스팔트 도로 위를 묵묵히 걷는 사람들. 배낭에는 태극기와 함께 고등학교 산학부 마크가 눈에 띕니다. 자, 왼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수월봉 입구로 갑니다. 오현고 산학부와 졸업생 모임인 오현 등고회가 제주도 동서종주를 시작한 것은 지난 14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성산 일출봉을 출발해 한라산 정상을 거쳐 고산 수월봉까지 2박 3일 동안 100km를 걸었습니다. 오현 등고회는 지난 1975년 광복 30주년을 기념해 제주도 동서종주에 처음으로 성공한 뒤 30년 뒤에 다시 도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들의 약속은 광복 60주년이었던 지난 2005년 지켜졌고 10년에 한 번씩 선후배가 모여 약속을 이어가기로 한 겁니다. 통일을 염원하면서 저희들은 성산 일출봉에서 고산 수월봉까지 앞으로는 백두산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극기를 걸고 걷는데 이제 함부로 포기할 수는 없겠다고 그런 생각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이제 남북 종주 그런 거에 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이제 다짐하고 있습니다. 수월봉 정상에는 지난 2005년 두 번째 동서종주 당시 세웠던 기념비 아래 약속의 징표인 타임캡슐이 묻혀 있습니다.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타임캡슐이 빛을 보면서 제주 산악인들의 약속은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해군이 홈페이지에 올라온 제주 해군기지 반대글을 삭제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부는 박모 씨 등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국가가 3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 등이 공적인 관심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사를 표명한 것이며 야당의 입장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삭제한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게릭병으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제주섬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던 사진작가 김영갑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고인의 작품 세계를 정리한 추모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김현선 기자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따사로운 오후의 햇살이 겨운에 품었던 용눈이의 봄을 깨웁니다. 푸르름이 번지는 오름군락의 신비스러운 풍광은 파노라마 앵글 안에서 되살아납니다. 제주에 매료돼 정착한 뒤 생을 마감하기까지 18년간 꼬박 제주섬을 앵글에 담는 데 사력을 다했던 고 김영갑. 이번 추모전시에는 그가 주로 작업해온 오름을 주제로 80년대 초기 작품과 90년대 중반 이후 마지막 작품들을 서울과 제주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간 작업은 이제 1대 2 비율, 그러다가 마지막 작업은 1대 3 비율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의 어떤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원초적인 어떤 그 제주의 풍경들을 잘 표현하게 되신 거죠. 루게릭병으로 온몸이 굳어가 더 이상 카메라를 잡을 수 없던 시간. 마지막 힘을 다해 김영갑이 중산간 폐교에 꾸민 갤러리 두 모학은 해마다 8만 명의 관람객이 찾는 명소가 됐습니다. 그의 삶이었던 제주의 바람과 햇살과 오름을 담은 사진들이 들려주는 제주의 진짜 이야기. 제주를 사랑했던 예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변했지만 순수한 열정은 10년이 지난 뒤에도 사진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항공이 상호를 AK 제주항공으로 바꿉니다. 제주항공은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애경그룹의 주력 계열사임을 알리기 위해 다음 달 23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상호를 바꾸되 제주항공이라는 브랜드 명칭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올해 상반기에 30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 누적 결손액 86억 원을 모두 해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산간 난개발 논란이 일었던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다음 달 분양됩니다. 한화건설은 다음 달 초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꿈의 그린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뒤 다음 달 중순 6층짜리 32개 동에 759세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한화건설은 제주시와 분양가를 협의 중인데
도내 최고 분양가였던 노형동 아이파크의 3.3제곱미터당 902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대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결합한 협동조합을 설립해 수익 모델을 찾는 길에 나서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MBC 이계상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만든 제1호 전남대 대학생 협동조합 뮤라제의 공연 준비 현장입니다. 뮤라제는 다채로운 클래식 컨텐츠를 기획해서 청년 음악가들에게 공연 기회를 주고 자체 수익을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이 주는 뿌듯함도 큽니다. 저희들은 하나의 주체가 돼서 그 주체로서 검증된 음악인들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미술대 학생들 역시 AO라는 협동조합을 탄생시켰습니다. 신진 예술가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기획하고 전시 공간을 제공해서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미술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전시회를 통해 알려진 미술 작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수익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광주 안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만의 그런 전시를 구축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전남대는 학생협동조합 활동이 불확실한 미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에게 진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줄 것으로 보고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스스로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자기 진로에 대해서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그런 자립심을 길러주는 게 목표였습니다. 전남대는 학생협동조합 지원을 자연대와 인문대로도 확대해서 취업난을 돌파하는 모델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네, 비가 내린 뒤라 그런지 오늘 아침 공기가 무척 상쾌합니다. 또 어제보다 더 선선한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부 지역은 여전히 무덥겠고요. 산발적으로 안개가 머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다행히 별다른 비 소식은 없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23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6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여전히 더운 날씨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2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윗세오름의 기온 14도, 성판악 18도 나타내고 있고요. 섬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광주공항에는 안개로 인한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다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4층짜리 빌라 2층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9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주택 내부 30여 제곱미터를 태웠습니다. 소방당국은 음식을 만들다 조리기구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사무소 부근 도로에 세워져 있던 트랙터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차량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28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젯밤 11시 10분쯤에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한 주택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와 가재 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6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제주시 제주항 국제 여객선 부근 테트라포드 일명 산발이에서 낚시를 하던 51살 최모 씨가 비가 많이 내려 움직일 수 없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최 씨는 20분 만에 구조됐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신화 역사공원 개발 사업의 위법성 여부가 다음 달 법원에서 가려집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시민단체 등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다음 달 2일 선고할 예정입니다. 공익소송인단은 제주도가 도의회의 동의 없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변경했다며 사업 변경 승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반면 제주도는 소송에 실익이 없고 위법 사실도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건축 공사가 늘면서 공사로 인한 재해도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장에서 사고를 당한 재해자는 506명으로 1년 전보다 13% 늘었고 올 들어서만도 벌써 229명에 이릅니다. 제주도는 공사장 환경을 정비하고 근로자들의 안전 교육을 벌이는 안전 점검의 날을 두 달에 한 번 갖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